오늘은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울컥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4월 9일자 뉴스를 제가 아침에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국 정부가 해외 국민에게도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와, 정말 내국민들에게도 그줄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국민들, 우리 교민들한테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막 든든하고 네. 자랑스럽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제가 이 뉴스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국내와 달리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나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국 재외 국민에게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부는 수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각국 공관과 한인회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국산 KF 등급 인증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재외 국민들은 현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방역 마스크 구매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우리 정부가 방역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현지에서는 중국산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실제로 유럽 내에서는 중국산 N95 등급 마스크가 개당 1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데다가 이마저도 수량이 부족하다.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아마존으로 지금 오더를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오는 것도 거의 5월 달 돼서에 도착하는 거고 당연히 이게 중국산이었고요. 여기 현지 미국에서도 지금 구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또한달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제는 마스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많이들 집에서 만들고 이러는 실정인데 한국산 KF 인증 그러니까 뭐 얼마나 뛰어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스크 갖게 되면은 거의 막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아, 또 하나의 뉴스가 있네요. 3월 24일부터 그 4월 8일까지는 예, 원래 그 한국 정부에서 해외에 사는 거주자에게 부모님으로부터 그 아들이나 딸에게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나 또 배우자에게만 1인당 한 달에 8장씩 마스크를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예, 배우자뿐만 아니라 또 딸, 아들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그리고 사위, 며느리까지 예, 이렇게 1인당 8장씩 보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붙여주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물론 이제 가족이 보내주는 그 마음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만 한국 정부에서 해외 사는 동포들을 이렇게 신경 쓰고 챙긴다는 거 너무나 너무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동적이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힘내요, 우리.